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 외신 반응으로 살펴보는 월가 브리핑 순서입니다. 민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감은 여전했지만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외신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은행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를 견인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탄탄한 펀더멘들로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의 견인으로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B. Riley FBR의 아트 호가는 시장의 초점이 무역 분쟁에서 벗어나 펀더멘탈에 향하고 있다며 무역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시장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월가는 시티그룹, JP모건 그리고 웰스파이고가 모두 지난 분기에서 실적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팩스의 추정치에 따르면 2분기 S&P 500의 이익은 2% 이상 증가해 2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험의 재무연구소의 랜드 페드릭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어쩌면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뉴욕 증시가 강세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사실 무역 분쟁이 미국 시장을 강하게 흔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도 상승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일부터 금융주들, 은행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인도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모디 총리로부터 굉장히 환대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 노디아에 완공했습니다. 샤오미 견제에 나선 것인데요. 공장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연간 1억 2천만 대 휴대전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전화 생산량은 현재 월 5천만 대 수준에서 1천만 대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증설된 공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등 서남아시아 시장의 전략 기지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CNN은 삼성전자 인도 CEO 홍의 말을 인용해 삼성의 노이다 공장 증설 사례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성공 케이스다라고 보도했는데 메이크 인 인디아란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해외 기업들의 제조 공장을 인도에 유치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모디 총리는 세계 최고 제품 생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모디 총리는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제조업이 함께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이 공장은 인도를 세계 제조의 허브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NN은 인도 시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1위였지만 최근 6개월 사이 샤오미에 추월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두 기업이 불과 1%에서 2%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을 계기로 인도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샤오미의 매출이 1년 새 16% 증가해 삼성을 빠르게 따라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도 삼성의 공장 증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IDC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수석 애널리스트인 자이펑은 이번 기회는 신제품을 지역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하다. 삼성은 인도 전투에서 샤오미에 패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이며 삼성의 승리를 단언했습니다. 네, 자 사실 인도는 중국 그리고 북미에 이은 세계 3위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다시 1위를 탈환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반응 유나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